카카오뱅크 마찬가지, 카카오뱅크도. 보시면은, 11일부터 해서 74,200원. 또, 11일부터 해서 75,900원. 또, 11일부터 해서 77,000원. 또, 13일날. 그러니까 11일날 3개, 13일날 1개인가 2개 나가요. 76,300원. 또, 13일날 2개 나갔네. 77,000원. 이렇게 해서 비중을 20%를 다 채운 거예요. 11일, 13일, 이틀 동안. 거래일 기준으로. 그러고 나서 13일 이후에 대체휴일 끼고, 그러고 나서 어떻게 돼요? 17일이 화요일인데, 이게 전부 7개의 문자가 카카오뱅크 편입입니다. 그럼 이렇게 나가는 날은 다른 종목 거의 편입 안 하고, 얘만 집중을 하겠죠. 79,500원. 응? 81,100원. 이게 94,400원인가요? 9만원대 중반까지 싹 올라간 거예요. 7만원대 초중반부터 사서, 17일날, 화요일날 같은 경우도 79,500원에 30% 꽉 채우는, 그 다음에 25%구나, 25%꽉 채우는, 신규 편입자 15% 채우는 그런 흐름에서. KB 금융에서도 이동할 수 있습니다라고 하는. 그렇게 해서 꽉꽉 채운 거예요, 꽉꽉. 82,000원, 또 81,700원, 계속. 이게 얼마? 94,000원대 후반, 95,000원 수준. 계속 편입이죠. 그러고 나서 네이통이 나가요. 언제? 8월 18일날. 17일까지는 30% 채우고, 18일날 네이통이 나옵니다. 목표주가 10만원 상향하고, 92,800원에 25에서 30% 비중 가지고 간다. 근데 97,000원이 이탈되면 차익 실현을 일단 한다. 네? 어떻게? 5에서 10% 차익 실현하고 20%를 비중을 유지하자. 마찬가지입니다. 94,400원까지 갔어? 그러면 지금 현재가 92,800원인데 91,500원이 이탈되면 5에서 10% 차익 실현한다. 그렇게 해서 20%만 유지하겠다. 그러고 나서 이제 9만 원일 때, 여기 재이탈해? 차익 실현하십시오. 9만 원또 매매 공방이야? 지금까지 만약에 차익 실현 안 하신 분들 전량 차익 실현 끝. 9만 이탈 전량 차익 실현 끝. 7만 원대부터 들어가서 또 8만 원까지 8만 원 초반까지 언제? 17일 날다 비중 다 채워서 하루 만에 최소 9만 원또 9만 원 이상에서 전량 차익 실현 10% 이상. 저점 대비해서는요. 15% 20% 이상.